기술과 경영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원우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PMBA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략, 마케팅, 재무 분야에 이제 저희가 심층 트랙을 탈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진 그 수업을 저희가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동기들과 함께 하는 그 뭐 통계학이라던가 일반 경영 경제, 마케팅, 그리고 재무 회계 등과 같은 좀 기본적인 그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2, 3학년 때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트랙에 맞춰서 직접 강의를 디자인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과제가 있는 날은 전날 잠을 잘 못 자고요. 과제를 주로 하는 편이고, 과제 좀 양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학교 가는 날은 조금 시간을 조절을 해서 좀 일찍 출근을 해서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고 있고, 같이 저랑 카풀하는 친구들이랑 차를 타서 학교로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대부분 동기들이랑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2, 3학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고유 트랙을 밟기 때문에 만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동기들이랑 같이 뭐 동네 친구들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 골프 모임도 만들기도 해서 좀 운동도 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상이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좀 창피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경영이나 뭐 재무 지식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전사 기획 분야로 근무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저도 언젠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의 사람이 된다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안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요즘 MZ세대 그리고 또 어린 직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지선? 네. 아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옛날 사람 아니에요 혹시? 옛날 아니에요. 가수? 아니에요. 개인 취향이 임영웅? 네. 다 나왔다. 이제 그 그 있잖아 그 오빠 잘 자요 그 짤. 최준. 아 전현무 줄 알아. 자 멋진 원어민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슬로건부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바이 맛! 섹시대라는 팀입니다. 숫자 혹은 정답을 스케치도 된다. 잘했다, 잘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표로 많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